이게 역병이 돌았다. 역병이 돌았어. 역병이 돌았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야, 이거 누가 비유탄으로 쐈니? 벌레들 파란 거. 어머, 어머, 벌레네. 어, 녹색이 벌레야. 이거 벌레 똥이죠, 이거. 야, 얘 봐. 네가 가면 돼, 네가 가면 돼, 잠을 먹어. 얘네 집단 서식인데 여기. 와. 벌레 모으는 재미 있는데? 크리스마스다. 나무가 돼가네. 어야 장식해. 크리스마스야. 상추 크리스마스. 벌레 없어. 벌레? 벌레 진짜 확실하게 없었어. 신기하다. 같이 노력해가지고 막 잡고 하니까 마늘 그 이런 거 돈 거 있잖아. 확실하게 진짜 확실하게 줄었어. 야, 죽었잖아. 하나 남았어. 이거 멜론 아니야? 멜론 이제 꼽혀가지고 이제. 와. 지렁이 있잖아. 상당히 컸던 것 같아. 아. 우와, 딸기가 되게 많이 났지? 더 신기한 거거든. 여기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다. 약간 시계 키웠어. 어, 알타리 한번 가봐. 알타리랑 캐봐. 아, 캐봐도 돼요? 그냥 뽑으면. 근데 이상보다. 아, 코 무. 이상보다. 아, 코 무. 진짜 크다. 야, 이거 완전 현석인데. 키가. 아니, 키가. 동신이 형, 근데 우리 진짜 놀라운 건 이게 우리 씨 뿌린 거잖아. 응. 저 씻어서 먹으면. 아니, 씻어서 먹으면 괜찮더라고. 생각보다 그냥 괜찮아. 되게 맛이야. 되게 무맛이야. 어우, 매워. 쏟아져. 아, 연락 안 했어. 형, 그냥 이거를. 맛이 괜찮다니까? 화장실 갔다. 알로아! 알로아 디코 아쿠라 다. 진짜 조현이라고 성관이 밖에 없습니다. 합체! 현석아. 인사드려. 아스카예요. 아, 아스카. 새끼따야? 저거는, 아니, 저거는 레이였고요. 어. 아스카는 굉장히. 좀 작은 것 같은데? 아니, 똑같아요. 아이고, 똑같아요? 낡고 굉장히 날카로워요, 소리가. 나 형 안 본 사이에 많이 변한 줄 알았더니 똑같구나. 야, 일단 각자 밭 저기 좀 하자. 네. 어, 정비. 저 뭐야? 엄청 달라. 야, 우리 지금 그때 때보다 더 자랐지? 어쩜 이렇게 빨리 커? 근데 여기가 영등포가 벼가 잘 자라는 동네네. 벼는 영등포야. 영등포 돌아가 보면 여기 연동사 잘 원래 인천쌀 이러잖아. 영등포쌀이야. 영등포쌀이 쌀. 영등포의 장점도 있지만요. 여기엔 제가 진심을 심었잖아요. 여기엔 제가 진심을 심었잖아요.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제는 거짓말을 하지 이제는 않아요. 너무 하도 보니까 진심 아닌 게 티나. 왜 이렇게 진심을 바라. 없는데 지금 여기엔? 야, 이거 뭐야? 이거 벌레죠, 이거? 차에 봤는데 나도 별로 안 보일 거 없어. 벌레 아니야, 이게? 뭐가? 어, 벌레들 있어, 벌레들 있어. 와! 뭐야? 여기 잔벌레들이 엄청 바글바글거린다. 이끌어 잡아 문제는 논이야, 논. 그치. 논 병충해도 이제 온대요, 곧. 지금 약간 기미가 보여. 그때 왜 막 미꾸라지랑 막 우렁각시 넣자고 했잖아. 미꾸라지 같은 거 풀어놓으면
그런 거 잡음 없지. 야, 나 그리고 방송 그리고... 봤더니 네. 그 이전 아저씨 대단하시더라. 아, 우리 아저씨 대단하니. 내가, 아니, 니네가 개그 졌어. 내가 지금 내가 붙들어 좀 가져야겠어. 네. 아니야, 형. 형. 아니, 너, 안 된다니까. 내가 너 못 봤더라고. 아니야, 뭔 소리야. 상방이 잘못 안 했는데 혼났어. 아. 실제보다 엄청 편집 많이 된 거야, 그분. 죽는 줄 알았어요, 저도. 제가 어지간하면. 계속 지시는 분이야? 냉철하게 웃잖아요. 어머니 너무 빡세지. 아, 여기 분들 다 그러네. 전문가신데 오 개그 전문가셔. 그리고 중간에 대본들 해야 되는데 못했어. 워낙 그게 많으니까 그걸 다 편집하고 그것만 살렸는데도 그 정도였어요. 그거 장난이에요. 그래서 야 오늘 야 개 커진 다 됐고 와. 아, 그러면 아니, 공책 들고 와야 돼. 배워야 돼. 저희 논에 이제 벌레 병충해 예방하려고 여기다가 미꾸라지나 뭐 이런 걸 놓으려고 그러는데 미꾸라지는 좀 가지고 계세요? 아 미꾸라지는 키우고 있어요 롱쇼. 키우고 있어요 중간적으로. 아 알았어요 아버님 저희가 곧 배우러 갈게요. 곧 뵈요. 이따가 뵙겠습니다. 아, 네. 네 들어가시죠. 네. 네. 이거 드셔봐. 이거 관절에 좋대 이거. 진짜? 어, 저거 나중에 오늘 내가 점심 담고 있는 저 빠서 너 먹이려고 생으로. 명화지 나무를 해서 밥 반찬 하면 되겠네. 오케이. 네, 그래. 근데 맨날 차우기하고 저만 밥 하니까. 오늘은 그냥 뭐 제비뽑기나 뭐 뭘 해가지고 밥 담그면 바꿀 거야. 그게 안 할 자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면은 그냥 우리가 한 대로 먹어야 돼. 근데 맛있게 먹고 싶은데. 원래 난 맛있게 다 잘 먹어. 아무거나. 진짜죠. 창욱이 맛있게 먹다가 장염 걸려가지고. 장염죽인데 먹어야 돼요. 주르륵 주르륵. 오늘 그러니까 밥당번을 뽑는 거 합시다. 네. 블라인드로 네가 맞춰. 어떤 맛인지 어떤 식물인지 알아맞추면 제일 못 맞춘 사람이 오늘 밥당번. 아 누가 뽑아요? 예? 네? 제가 뽑아올게요. 아 스탬프 뽑아 맞죠? 제가 뽑아서 드리면. 아 예. 이거 잡초도 하나 두 개 넣어요. 나만 농사는 식물과 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와 난다. 와, 이게 맞았어. 신기해. 여기서 이만큼 올랐어? 자,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 룰을 얘기해 주세요. 눈 가리시고 네. 이렇게 하고 계시면 제가 놔드릴 거예요. 네. 냄새 맡아보고 먹어볼 수 있는데 이제 보실 수는 없는 상태에서 감촉은 느낄 수 있고 정답을 외치시면 네. 가장 먼저 외치시는 분께 다음번을 드리면 되나요? 동시에 드려요.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주방 보조가 되는 거고 그 전에 남으시는 분이 주방장이 돼서 두 분이서 요리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안 먹어본 게 너무 많은데? 아 그리고 여기 유리한 거 아니야? 감으로 맞춰야지. 감으로 맞춰야지. 우리 현석이 형이랑 맞아. 둘이 유행한 거 아니야? 유리한 거 아니야? 최고인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군이 몰라 우리 집안. 여기 지금 장군이 엄청나게 많아요. 초과 최고가 아니고 초과하기 최고야. 형들이 틀려야지 동화 재밌어. 난 근데 난 예능에 약하니까 난 박규와 구현이 형은 다 맞추게 돼 있어. 다 맞추게 돼 있어. 아니 저는 이걸 해야 양심이 없고 아니 1-2단 스푼 메이지라고 있어요. 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저는 그 각이 나오거든요. 빨리 해. 아니 이게 있어요. 청테이프 좀 줘봐. 좀 맞게. 제가 나는 가릴래. 왜냐면 그런가? 눈하고 이게 눈 근육이 너무 아니, 힘들어. 갑자기 뜨고 싶다 이거. 내 자신 못 믿으니까 가려주세요. 그냥 다 가릴게요. 내 자신 못 믿어요 나는. 난 가려줘요. 1-2단 스톱레이즈는 나 하나로 좋고 논란될 것 같아. 눈 살짝 떠가지고 논란될 것 같아. 아지노스를 들어야 된다. 어디도 안 된다. 만져도 돼요? 아니요. 하나 둘 셋 하면 만지면 잠깐만요. 자 셋에 만지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어 없는데? 정답! 정답! 먹어도 돼요 지금? 뭐 정답하면 끝나는 거예요 형님. 끝나는 거예요.
라인 바질. 라인 바질. 땡. 아, 형은 똑같은데. 맞아. 예. 드셔도 돼요. 이거 아는 건데? 루꼴라. 아는 건데? 루꼴라. 땡. 정답을 안 불렀어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정답! 정태호. 아삭의 상추. 아, 아니야. 상추 아니야. 술 맛인데? 아, 이거 아 허브가인데. 아, 내가 키운 게 아니란게. 정답! 나 해도 돼요? 조정 씨. 아마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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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정답! 아! 나? 정답! 정답! 맞다! 아! 아마라스다! 아유, 한심한 것들. 아주 아마라스였어? 어, 아마라스네. 그래, 아, 정치 음식을 안 먹어서 다행이다. 어, 나도 알게 돼.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아마라스를 발주하지 않아요. 우리 안 써요, 우리도. 어, 메이크업 다 묻었어. 야, 안 먹어봤으니까. 식당에서 안 써. 아, 이런 맛이구나. 자, 드릴게요. 아직 만지지 마세요. 요건 좀 쉬워서. 어, 이건 좀 쉽겠네. 쉽겠네? 하나. 잠깐만요. 잠깐만. 하나, 둘, 셋. 정답! 먹기도 전에. 정답! 윤정신. 아, 써. 상추! 땡! 아야. 술맛이야. 정답! 거울. 어떤 거? 향이 좀 있는 거. 로메인. 다 먹어버렸네? 레이나, 어제 비 와서 고생했어요. 레드 로메인. 꽃상추. 로메인. 다 먹어버렸네? 정답. 예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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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맞아, 로메인! 이게 로메인이야? 이게 로메인이야? 이거 어떻게 알아? 난 붉은색인... 로메인이 줄기 좀 이렇게 아삭한 부분을 좀 끝부분을 좀 다 푼 맛이지. 그래. 비를 섞었어. 아~ 다행이죠? 내가 네 밥 안 먹어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죠. 야. 자, 만져도 되죠? 예, 아니 만지시다. 만지죠. 만져도 코를 갖다 대면 안 돼요. 자, 하나, 둘, 셋. 정답! 하나, 둘, 셋. 정답! 따기만 해도 향이 엄청나다. 어? 깜짝 놀랐지. 바질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레몬 향이나? 자! 자! 라임 토마토! 라임 토마토! 정답! 라임 바질! 정답! 라임 바질! 정답! 내가 라임 바질을 많이 담았어. 많이 담았어. 많이 만져봤어. 그럼 이게 많이 깨졌거든요. 어, 뭐예요? 헐크예요? 이거 헐크인데? 우리 그래서 음식 제일 잘하는 세 사람이 남았어요. 다행이에요. 와, 예, 예. 자, 많이 만들어. 자, 아, 이거, 아, 이거, 야, 아, 쉬운 것 같은데요. 나 이거 그냥 못 먹을 텐데. 사실 이거는 이거를 못 맞추자면 사실은 셰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진짜로. 이거를 못 맞춘다면은 이거 셰프가 아니에요. 셰프가 아니에요. 네, 이건 이번에 맞추신 분은 완벽히 주방에서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서 만질 수도 있고. 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이로덕. 둘, 셋! 사이로덕. 외쳐야 돼요. 이 집에 이름 외쳐야 돼. 정답. 네. 정답. 네. 숟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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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정답. 주정님. 아, 정답. 주정님. 아, 자, 정겨. 왜 이래, 이 사람? 괜찮아요? 괜찮아요? 성화. 예? 내가 예능 한번 할까? 근데 어디 보시면 되냐, 이거. 숟갓을 못 맞춘 최현석 셰프에 대해서 다들 쑥덕쑥덕 되고 있어요. 이런 거. 우리 정태호가 맞춘다면 최현석 셰프를 보조 셰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발 시청률 위해서는 형 맞춰줘야 돼요. 자, 예능 한번 해주시나요? 셰프. 자, 보조가 어떤 일 하는지 알죠? 예, 설거지. 처음부터 씻는 거. 네. 그리고 욕도 먹어야 되고. 네. 존댓말 하셔야 돼요. 네. 야, 야, 이거. 사실 이거 난이도 처음 본다. 난이도 높습니다. 높아요. 난이도 높습니다. 아, 이거. 아, 이거 어려운데요.
이거 못 맞추면 은퇴해야 돼요. 아, 자, 못 맞추면 은퇴입니다. 못 맞추면 은퇴하실 겁니까? 자, 여기서 못 맞추면 은퇴, 아니, 저 은퇴하실 거예요? 이거 못 맞추면 은퇴하실 거예요? 난 박규와 구형이니까 다 맞추게 돼 있어. 다 맞추게 돼 있어. 은퇴하실 거예요? 뭘 은퇴해야 돼? 셰프. 아니죠. 그럼 저는 이건 방송이지만 저의 피는 요리사의 피가 그러니까 못 맞추면 은퇴하셔야 돼요. 못 맞추면 요리사를 은퇴하시라고. 자, 난 요리가 없어. 오랫동안 아니 맞았어. 왜? 살려고. 자, 정태호가 메인 셰프가 될지. 정태호 씨가 맞춰주길. 최현석 셰프가 자, 이슈 한번 되자. 체면을 유지할지. 자, 하나, 둘, 셋과 함께 만져도 되고 드셔도 됩니다. 하나, 네, 바로 드세요. 바로 둘, 셋!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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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 맞춰요. 네? 맞춰요. 먹어본 거야, 이거. 아이고. 자, 배고픈가요? 이름을 몰라요. 아, 이거 뭔데? 나비 모양으로 생긴 거. 맞아요. 맞아요. 뭐예요? 그거 이름을 몰라. 이름을 몰라. 아슬아는데 이름을 몰라. 제 밭에 제일 끝에 있는 작물, 빨간색 나비 같이 생긴 거. 정답은요? 신맛 나는 거. 신맛 나는 거? 자기가 지금 긴장하셨네. 자, 지금 최현석 셰프 이게 뭔가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조현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뷰티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예, 제일 좋아하시는 거. 희생? 와. 자,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힌트 하나 드릴게요. 네? 하트. 하트. 정답. 정답? 사랑초? 사랑초? 정답! 사랑초? 정답! 사랑초? 정답! 먼저 받아 이 사람아. 소감 한 마디 해도 될까요? 자, 소감 안 됩니다, 주현님.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희생. 저는 다큐와 그리고 교형에 맞는 캐릭터인데 저는 망가지. 저는 망가지. 저는 망가지. 울지마. 보조? 보조? 보조 부른다, 보조 부른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할 거야? 자, 먼저. 저기 미안한데 존댓말 해주면 안 돼? 네, 뭐 하세요? 봐봐, 통 열어봐. 잠깐, 통 열기 전에 조리 모드로 변신해야 되는데. Everything, everything. Everything gonna be alright this morning. 본격 요리 모드로 들어가 봐야겠구나. 본격 요리 모드. 그렇지. 어때요? 요리사 맞죠? 요리사 티 팍 나죠? 어려운 보조가 들어왔어. 오늘의 요리는 묵밥. 아, 묵밥. 그리고 부침가루가 있는데 그 전라도 지방에 보면 그 상추를 이렇게 부쳐가지고 먹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우리 보조가 오늘 한번 시켜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 알겠어? Yes, sir. 저기 받아들이지 마. 뭐라고 하라고 차라리. 그냥 쌀 씻을까요 제가? 네, 할게. 쉬어. 밥 몇 담으면 되나?
그거 되나? 뭐 친구 왔니? 어? 내가 주방에 친구 부르지 말라 그랬지? 어? 주방에 칼 같은 거 있으니까 위험하다고. 어떻게 된 거야? 누구야? 스님입니다. 이거 줘서. 그 해줬던 그 맛있죠? 오이냉국. 자, 이제 냉국 만들어 볼 건데 어떻게 궁금해? 아니요. 내가 넣는 거 보고 답답하면 말 한마디씩 해도 돼? 네. 식초 넣어볼게. 자, 자니까 뭐. 저는 요 얼룩이 상추로 전을 좀 부칠 거예요. 전? 전, 전. 이게 전라도 지방에서는 이 상추에다가 이렇게 전을 하더라고. 아, 튀기기도 하는데. 이걸로 육수를 내서 아, 찌개 하실 모양이랍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 감자 넣었어요? 된장국에? 어! 맞아, 내가 감자를 된장국에 감자는 안 익으니까 먼저 넣으라고 했어, 안 했어? 늘 그러셨습니다. 어? 감자칼 어딨어? 네? 물 제대로 맞췄어? 그때 내가 냉국 만든 거 레시피 알려줬었지, 기억하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 없어? 빨리 빨리! 손님 들어오시니까 우리 애들도 이런 기분일까? 누구세요? 주방 기강을 좀 잘 잡아주세요. 예, 예. 아, 대표님. 네, 네. 주방 기강이 좋아야 저희 뭐 홀이 괜찮은 겁니다. 대표님. 아, 근데 이 친구를 저는 안 썼으면 좋겠는데. 아, 불편해가지고. 아, 지금 딴 업장에서도 지금 막 논란이 많아요, 저 친구 때문에. 아, 그래. 건더기가 너무 없다. 국으로 하면 더우니까. 물 호박 있나? 물 호박 있나? 혹시 나 물었니? 아니, 감탄사였어요. 아, 그래요? 야, 이거 너무 맛있네. 이거 말고 좀 줘. 네? 왜 메인 셰프가 뭐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다! 써라! 네, 고맙습니다. 그래, 그래. 목소리가 아까 있네. 예, 그럼, 그럼. 너 잘한다. 어? 형님. 네. 왜 주방에서 일하다 보면 위험한 상황이나 막 그런 거 없어요? 막 경험 같은 거? 어, 되게 많아. 어쩔 때 제일 위험해요? 주방에서 제일 주방 말고도 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뭔데? 칼이 떨어질 때 절대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피해야 돼.
칼 떨어지는 걸 잡다가 엄청나게 크게 다쳐. 아하. 주방에서는 칼이 떨어질 때는 그 무에타이 할 때 있잖아. 무에타이 할 때 보통 로우킥 한번 쳐봐. 이렇게 맞거든? 근데 늦을 땐 또 다른 방법, 회피 방법 있어. 아, 요거를 칼 떨어질 칼이 때? 칼이 떨어질 때 로우킥 방어처럼 이걸 막지 말고 잡거나 큰일 나고. 그리고 젖은 행주로 이런 걸 잡으면 안 되고. 젖은 행주는 금방 열이 전도돼서 뜨겁구나. 오히려 더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 아하. 이건 저를 보호해 주세요. 아셨죠? 칼이 떨어졌을 땐 절대 닫지 마세요. 위기 탈출 넘버 원. 아니야. 그런 거,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시너지도 있어야지. 그리고 이 위기 탈출 넘버 원. 고라 고라 제발 좀 말해주면 못나 저라 너도 말해주면 못나 아무것도 바꿀 필요 없이 예쁘다고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완벽하다고 또 이걸 해야 되는 거 미나이다 미나이다 우와 드디어 우리 정태우 셰프 수고하셨어요. 아 예. 아 보조 씨도. 예, 예, 예. 아니에요. 저는 정태우 셰프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갈 하나 올렸을 뿐이죠. 제가 밥할 때 그렇게 해주시지. 아 근데 중요한 게 빠졌네요. 뭐요? 아 비트 장아찌를 먹어야죠. 지금 음식이 비트감이 없어. 네? 비트감이 없어. 비트감이. 잘 먹겠습니다. 빛. 짱아찌! 짱아찌! 비트 짱아찌! 아찌! 넌 양아찌! 이거를... 다 맛있다. 자, 우리 전부터 먹어보세요, 전. 특히 내가 먹었을 때 쑥갓전이 맛있다. 맛있다, 저는. 이게? 어, 맛있다, 맛있다. 저 진짜 맛있다. 아, 튀김옷이 너무 맛있어. 그냥 이거 좀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 예술이야. 혼자 좀 부족하지. 나쁘진 않지, 그냥. 얘는 왜 그 맛이 안 나지? 조금 달콤한 맛이 나야 되는데. 되게 맛있다. 되게 맛있다. 되게 맛있는 건 아니고. 아, 그 배가. 나쁘진 않아. 깜빡이면. 깜빡이면. 그냥 새색지가 한. 이거 어때? 머리를 싸먹는 거야. 명화두가 애벌단지였는데 국수니까 너무 맛있어. 명화두가 뭐 해주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게 어디 있는 거야? 염증에도 좋고 설사 이런 거. 내가 이거 먹어야 돼. 어. 그다음에 중풍. 남는 전작품 너무 맛있다. 바로 그랬어요? 형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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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얌마! 그 어떤 것에도 미쳐본 적이 없다. 시스타를 만나기 전까지.
이제 내 손목은 소금을 뿌리는 데 쓰이지 않는다. 쉐키춤을 출 때, 쉐키춤을 출 때 쓰일 것이다. 쉐키. 쉐키 포밍 마 베이베. 대박. 이세라. 저 전화 심지 마세요. 요즘 문자의 답장이 다섯, 오지도 않아요. 조연이 만나려면 촬영장도 와야 돼. 아니야, 막 미팅하고 요즘에 진짜 막 녹음하고 막 그러고 있어. 저 잊지 마세요. 그래. 조연이 제 시간이 지나고 혼자 계실 때 저한테 누가 기분이 한번 생각해봐 주세요. 저희 그때 저희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야, 이천이 싹 변해. 강역? 아, 아 여기도 다 녹색 저거 네, 떠있다. 저기. 여기를 몇 분이서 농사 짓는 거야? 이렇게 넓은 데를. 이거 기계로 심었죠. 근데 우리만 손으로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아, 이거 또 꽃까지 지시고. 어, 장미보다 더 이쁘네요. 예, 예. 이렇게 돼요, 이렇게. 살짝만 꽂으시면 너무 GPM은 바르기도 안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 하는 거야? 제가 안 그랬어요. 아이고, 뭐 하는 거야? 이 동네에는 파리도 많이 자라네요. 아, 길르는 거예요? 방송 보셨어요, 아버지? 네, 봤습니다. 아저씨. 여기 스타 되셨다고 지금. 아유, 뭐 전화 받았나고 뭐 정신 없어요. 목소리가 진짜 좋으시다. 아, 저희가 지금 사실은 벼를 심은 다음에 별 문제 없이 잘 자라는데 싶다가 속을 이렇게 봤더니 막 무슨 잔벌레들이 많고 네. 저도 약간 먹겠구나 벌레들이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네, 중간에 그래서 제초 작업을 한 번씩 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올미채라고 있어요, 올미채인데.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약간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들 눈으로는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선글라스를 벗고 보셔야 되는데. 선글라스 하고 그냥. 선글라스 그냥 보이나? 보이네요. 그 생각을 못했네요. 제초 작업. 아, 예. 맨발로 가야 될까요? 예, 맨발로 오셔야 돼. 요게 올미채 요거요. 올미채. 요게 올미채. 아, 그것도 확실히 눈을 봐도 다르네요. 저거는 이거 누구야? 요런 걸 제거를 해주셔야 돼, 요런 거. 올미채 요거. 자, 들어가 볼까요? 우와! 공기 뭐야? 왜 이러지? 아이고. 자, 이거 별을 잘 피해서 해보세요. 야, 요로 살살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돼요. 이거 보면 이게 하얘요. 하얗잖아요. 오! 하얗잖아요. 오! 엄청 빠져? 네. 놀러 오세요, 스님. 아, 스님이요? 그렇지. 요거네요. 네. 난 안 보이지? 나도 안 보여. 야, 시계까지 이렇게. 이거 방금인가 봐. 아, 이거 신상입니다. 방금인가 봐. 이거요? 예. 네. 근데 그게 왜 난 안 보여? 나는 안 완전 보이는데? 우리처럼 잘로. 이렇게 보시면 저 고래 가면 저 꽃장 보면 이렇게 저 보이시잖아요. 어, 됐다. 찾았어. 요거. 어떻게 올리지? 야, 이제 찾았다. 이렇게 줄기가 두껍고. 아, 저기 있네. 아, 이제 보이네. 이제 보이네. 아. 시계가 담궈지도록 하셔야 돼. 네, 맞아요. 방수요? 방수예요. 제게 신상이에요. 200m까지 방수해요. 아, 200m까지? 전 100m. 아, 아버지, 이거 저희 오기 전에 누가 다 뽑은 것 같은데요? 원래 농사 잘 짓는 사람은 풀이 없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풀 많고 그러면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여기 그 말 즉슨 아버지가 농사를 잘 지신 건데. 그렇죠. 진짜 아시네. 아유, 이제 뭔가 진짜 못
옛날에는 약이 없었잖아. 풀 줍는 약이 그대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손이로 했던 손. 야, 거... 남의 논 아니에요? 네, 남의 논이라든지 내 거려니 하고 다 같이. 제 아버지 논 아니에요? 키우는 거예요? 아버지! 봉사한다 그랬더래, 봉사. 아유. 아버지 논은 아니시래. 아버지 논 아니면 이제 나가죠. 아이, 아버지 논 없으신 거 아니에요, 혹시? 통관을 하신다는 거 같던데.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세요? 아버지 모래기 처음 하시는 거 아니죠? 이거 뽑아도 되는 거 맞아요? 모르겠네. 아버지, 논에서 나오라고 전화한 거 같은데. 왜 남의 논에서? 아니, 아, 전화한 거 같아요. 남의 논 나오라고. 아니, 전화는 오는데 이거 갖고 어떻게 받을 수가 없네. 아씨, 웃겨. 진짜 얕게, 얕게. 정치야, 어디가? 어? 어디가? 미끄럭지 잡으러 왜? 미끄럭지! 미끄럭지 잡으러 왜? 아버지 또 화나신 줄 알았어. 아, 왜 저 죽어요? 이른 아침 어딘가 바쁘게 변한 사람들 저마다 얼굴 속에 자, 잡아봅시다. 저 웅덩이 고인돼 있나요? 아니면 저 위에 있나요? 아, 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다 있어요. 반도다. 원래 이런 데는 밟고 해야 돼. 나도 앞쪽에서 모르죠. 끝에서 끝까지 놀아야 돼. 사이드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 황이요, 황. 시험이 하나 있다. 황이요, 황. 시험이 하나 있다. 시험이? 아, 황이요, 황. 옥에서 모르죠. 황이요! 벌러지 한 마리. 벌러지 한 마리. 벌러지. 근데 여기 미끄러지가 모래인데 있어요? 어떻게 잡아야지? 자, 몰자, 몰자. 자, 내려갈게. 우리가 틈 없이. 여기서 쭉 내려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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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손을 들으면 돼. 얘 막 지나러 해, 쟤들. 아유, 아유, 씨. 버그지 성적.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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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황이요. 어, 어! 개구리 잡았다. 개구리 있네. 들어올 미끄럭지도 놀래서 도망가. 잡았어요? 개구리. 개구리. 맛있어요? 에? 얘는 먹으면 안 돼. 걸어봐요. 걔 아롱이야. 이거 드셔봐. 이거 관절에 좋대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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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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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살았어. 이거 그냥 먹으면 여기서 깨구리가 이제 뒷발등이 이렇게 반짝반짝 뛰잖아요. 예, 네, 그럼 우장육소 소화가 다 되는 거예요. 예, 네? 자 보셔봐. 아, 드셨어. 깨구리가 여기서 나는 자연인이잖아. 간절이, 아니 간절이 그 뭐고 류마티스 이거래. 시골 분들은 원래 봄에 이제 개구리 첫 나오면 다 잡아 드시더라고요. 아버님, 지금 배 아프신데 참고 계신 거 아니죠? 꿈 개구리가 여기서 점프를 하면 이렇게 뛴다니까. 이 아픈 게 다부터 소화제예요, 소화제. 일단 소화제 드셔요. 여긴 좀 밑, 물이 보이는데? 어우, 딱, 어우. 아, 육수는 놓쳤어. 아니, 일단 이 위가 맑다. 물이 좀 더 맑어. 있어 있어? 아, 씨. 있어.
느낌 있어? 아, 여기 있었어. 여기도 상류로 가야 있나 봐. 아, 아까로 쑥 지나갔는데. 미꾸라지야? 여기 여기는 데를 쑥 돌발했어요. 되게 허망하다. 있는데? 아, 여기 말하는데. 뭐가 지나다니긴 한다. 물 밑으로. 태호야. 태호야. 예, 형님. 내 해본 적 있는데. 오, 잡았어! 아! 잡았다! 아! 오, 잡았어! 아! 잡았다! 아! 잡았다! 오, 잡았습니다! 아! 잡았다! 잡았지! 잡았어! 잡았어! 뭐, 귀한 거니까. 이건 자연산이잖아. 드세요. 아버지, 이건 드시 마셔요. 한 마리면 외로워서 드세요. 여기서. 한번 고기야 봐요, 고기. 올라가서 여기서 털어 보고. 여기. 나가. 부러진다. 너무 제대로 한 마리 잡았어요. 살려야 될 거 해야 되잖아. 맥히기 전에 풀어주죠. 이거 뭐 관상용이 되겠는데? 이 정도로 잡힐까 싶어가지고. 잡았다! 어? 잡았다! 어? 오. 아우. 어, 두 마리! 와, 와, 와. 잡았다, 왔다, 나와요? 얘들끼리 서로 교미해가지고, 막 낫지 않을까? 두 마리가 아주. 오늘 밤을 기대해보자. 노래 불어놓고, 어? 사장님이 맛있는 거 준비해놓으셨대. 진짜요? 제가 막걸리 사올게요. 사갖고 와야지. 지금 사러 가면 언제 와요, 래? 나 저희... 배고파 죽겠는데. 아버님, 아버님 개구리라서 드셨잖아요. 맞아. 육만 드시 우리 아무도 못 먹었는데. 어, 이거 미끄러지는데? 어! 와, 감자 하셨어, 감자. 감자, 와, 감자. 감자의 시루떡에, 와우. 시루떡은 자진나라는 네. 거잖아요. 네? 아, 참 요리사님이라. 형은. 밖에 떼야 되는데, 이제. 아, 태국 안 녹화. 팔 들고 얘기하니까 무섭다. 아니, 이렇게 많이 먹어야 돼. 신입생이야? 아이고. 먹고 즐기, 기차, 헛돌! 자, 인간의 조건 도시농부 론칭한 지 좀 됐지만, 사발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밑으로 다 원샷. 그거 잘하셨네요. 네. 아유. 오, 너무 많아요. 아니, 근데 신입생이 뭐 밑이요? 어딨어? 질투를 따고 근데. 됐죠? 뱀이 개구리 잡아먹고. 맛있어요. 어, 맛있네요. 풀내기 이거 끝나고 배하고 벗어 요기를 다 드시는 거예요. 아, 그때 녹화했을 때 받아놓으신 거 아니지? 알죠? 맛있다, 맛있다. 그때.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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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 네. 이야기 처음 먹어보네. 가득 드려요? 네, 가득 드려요.
마라라 없을 때 가득 먹어야지. 먼저 빼라 마라라 때 먹지도 못했어. 사모님 어디 가셨어? 아 오늘 아직 죽었어. 아우 마라라 없을 때 먹어야 돼. 시엘라고 먹는 거지. 이런 뭐 요거 먹고 먹게 아버지. 요거 먹고 먹게 아버지. 아버지 그럼 요거 먹. 요거 먹고 또 먹게 아버지. 개구리도 술 채는 거예요. 아버지 앉으세요. 이렇게 막 도시에서 온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좀 어떠세요? 아유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그래도 많이 이제 익숙해지셨어. 저희들 하는 게요? 네. 아 여기도 우렁이 있어요. 우렁이 갖다 놓으셔. 아 우렁? 네 여기 우렁이 놓으시고. 아 아버지한테 우렁을 좀 얻어가면 되겠다. 네. 와 되게 크다. 아 그럼 진짜 앞뒤 다 짜다고요. 우와 크다. 와 아 우렁 이렇게 생겼구나. 아주 수단지 그만해. 이거를 미꾸라지랑 같이 풀어놓으면 돼요? 아 미꾸라지하고 같이 이렇게 야무탕 끓이면 또 죽여. 아버님 저희가 먹을 게 아니고요 아버님. 요거를 이제 옥상에 가서 네. 저 뭐 심으신 데 갖다 이렇게 풀어놓으시면 풀을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변화는 안 먹어요? 지금은 이제 풀만 갉아먹고 이제. 너무 감사해요 아버님. 감사하는 게 인간의 아니라 조건이 잘 되면 잊을 수 없는 아버님. 인간의 조건 발전을 위해서 24시간 대기인다 문제든지 전화만 주세요. 아... 네? 자 여기다 놓자. 자 우리 노래 먼저 미꾸라지부터 불어주시죠.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내가 칭찬해줄게요. 보고 싶어 많이 좋아해요. 더 많이 하나. 우렁이들 아까 보니까 되게 알맹이도 크고 건강하던데? 예. 우렁이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솔직히 뭐 제가 미꾸라지 한 마리 잡았지만 저는 상상을 하고 왔어요. 이 양동이를 상상하고 왔는데 그렇게 미꾸라지 잡는 게 또 어렵고 걔네들한테 맡기기보다는 자주 와서 물도 틀어주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다리 아프다 이거. 아우 다리 아프다. 구경들이요? 오 잘해놨네. 구경들이요? 뭐야 이거? 진짜 많이 잡았다. 아 우와 신기하다. 이거 잠깐만 이거 키운 거야 직접 진짜? 뭐 하면 돼요 이제? 시청자 옆에 곡을 빼면 돼요. 시청자 옆에 곡을 빼면 돼요. 그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배꼽 빼야 돼. 풀을 빼야 돼. 오, 벌써 시작이다. 벌써 시작이다. 다 끌어왔어요. 죽지 못해 사는 거. 아이고 재빠르셔라. 안에 드는 수박은. 스튜디오 예능만 해봐서 잘 몰라요. 앉아서만 해봤어, 고맙다, 아들. 야. 아유, 진짜 땀 많이 흘리네, 형. 자, 그렇게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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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만드빌라. 꽃이야? 그냥? 꽃. 만드빌라. 먹어도 돼. 먹어, 먹어. 어? 아, 먹어, 안 돼! 이게 뭐야?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게? 이게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이 신고락대야? 아니, 먹어도 된다 해서 먹었지 않은 혀에 마비가 오는 거야. 혀를 깨물어서 그래. 혀를 깨물어서 그래.
아무튼 아. 오이다 오와 대박.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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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분도 있잖아. 아 어. 화분에서 좀 심어줘야 돼. 알겠지? 요거 네. 뭐야 요거? 요거 가지. 가지 가지. 여기 이제 파리지옥이랑 파리지옥. 어. 이거 옥수수 아니야? 맞아. 아우 우와. 역시. 알지. 자 그다음에 요거 뭐야 요거 요거. 요거 지금 보긴 이래도 이게 뭐예요? 뿌리 뿌리 뿌리를 먹는 거 뿌리. 아 이거 빗자루 아니야 빗자루? 아 이거 빗자루 아니야 빗자루? 빗자루 아니야? 뭐 헛소리 빗자루 맞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헛소리도 좀 섞어가면서 해. 헛소리 좀 섞어가면서 정소리만 해. 아 아니 이거 예능이들도 헛소리 좀 섞어가면서 해. 빗자루 너무 심하잖아 이 양반아. 빗자루 좀 집에 좀 가지. 우와 우와 우와. 또 왜 투냈어? 영재가 잘해가지고. 영재가 쟤는 쟤는 이상하게 그런 거야? 쟤는 내가 좀 한 번 투지면 이상하게 치가. 화를 내. 언제?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가지만 안 했어도 웃었는데 가지에서 빵 터져가지고 지금. 그 여러분들 지금은 웃지만 이게 진짜 힘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짜증 내지 말고 웃음 잃지 말고. 그리고 예. 점심 맛있는 거 드릴게요. 예예. 옷 안 갖고 왔어요? 이거 예쁜 옷. 아니 이거 입고 할 건데. 아 그래? 예, 이게 제일 안 이쁜 옷이에요 집에서. 아 그래? 아니 네. 당연히 제일 비싼 옷인데. 나 제일 이쁜 옷을. 제일 이쁜 옷. 옷을 왜 이렇게 작은 걸 갖고 왔어 이렇게. 야 배꼽 보이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스튜디오 예능만 해봐서 잘 몰라요. 앉아서만 해봤어. 아 근데 너무 짧은 거. 자 각자 밑줄에 해서 옷 갈아입고 헤쳐 모여. 네 진짜 얘기하지만 웃음 절대 이러면 안 돼. 처음에는 이렇게 신나지만 나중에 지쳐. 갑시다 딱 빨리 합시다. 예. 자 우선 흙을 이 고대에 담아요. 분갈이용 그 이거랑 섞어서 해야 되거든. 가운데 밭 끝에 있는 거 이랑 내가 갔다 올게 같이. 여기에다가 뭘 하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고구마를 심을 건데. 고대? 아니 원래 여기다 이렇게 해서 비닐을 지우라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도시농부는 비닐 사용을 이제 조금 안 해야 돼가지고 장소가 없을 때 이렇게 쓰면. 아 이렇게 흙을 넣어서 그냥 어디서 베란다나 이런 데 하려면 고구마가 큰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걸 딱 찢었을 때 그렇지 그렇지 딱 찢으면 고구마가 안에서 빡! 쟤네 와야 하지. 쟤네 뭐해 종이를 파? 그럼 가족 얼마나 좋아. 오 씨 아주 고맙다. 야 야, 아, 대성 일 잘하네. 그렇게 아침에 전화했을 때 욕을 욕을 하더니. 아유. 아니, 뭘 힘들어해, 이렇게. 어, 여기 있어. 아니, 그냥 흙에다 심어도 되는데, 이 영양분이 없어갖고, 이 분갈이용 토랑 좀 섞어줘야 돼. 아우, 흙 냄새가 나네. 그치. 아, 무슨 이거 있다고 흙 냄새가 나네. 이거 가옥인데. 야, 여기 준비한 멘트야. 가옥인데 뭘 흙 냄새가 나, 대단스럽게. 도심에서 흙 냄새가 꽤 쉬운 줄 알아? 자, 여러분. 보통 와서 빨리 숲이야. 좀 섞어주세요. 잘 섞는 것 같아, 지금? 아유, 자주 오시니까 내가 많이 드릴게. 자, 됐어, 됐어, 됐어. 아, 좀 더 줘요. 아, 땅판. 아우, 나 빠붙다. 솔직히 나 땅 파서 장사해. 근데 자, 그래 땅 파서 장사해. 잠깐만, 여기 잠깐만, 저 한 번 더 섞어야 되겠다. 더 섞어요? 이 한 포대당 이게 몇 개씩이야? 다. 이걸 다 그냥 꽂는 거 이렇게? 아, 진짜요? 아, 이렇게 꽂고 좀 그렇지. 꽂지, 꽂지. 아, 이래다 꽂아올라 그냥. 좀 몇 번 한 13만, 한 3삽만 더 주세요. 4삽, 3삽.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밭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의 밭. 이게 밭이 되는데 여기서 심으려면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뚫으면 되지. 여기서 아이디어를 이제 발휘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심으면 많이 못 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세웠다. 네네. 이렇게 타워 형식으로. 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심겠죠. 그럼 흙이 안 나옵니까? 이 폭 찔렀을 때? 안 나와요. 놀라워요 이게. 자 대성아 들어. 아 이거 나 못 들어. 혼자 못 들어. 이거 무거워. 들어봐.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래. 아 이거 안 돼. 이거는 무거운 거야. 거의, 허리 펴고 허리 펴고. 거의 사람 가만히 안 돼. 이거는 안 돼. 해봐. 그래,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 쌀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그래서 딱 잡고 여기 딱 꼬렁댕이 딱 잡고 발로 툭 쳐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야. 이렇게. 아. 자, 어디로 가면 되는 거야? 여기는 수원시티. 어디로 가면 되는 거야? 이쪽으로 좀 가져오시면 돼요. 아저씨, 저기요, 언제 와요? 어?
금방 갑니다. 따로 너무 좋은 게 아니에요. 아이고 참. 왜 이렇게 배달이 그 늦네. 가자. 또 아이들이 또 열심히 또 즐기면서 하네. 그지? 그렇게 해야지. 저기서 그걸 보았는데. 저기 죽기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흑분대, 흑분대! 여기, 여기, 여기! 아, 예. 예. 여기. 저기? 아, 잘한다. 아, 무겁다, 이거 진짜. 야, 이거 집에서는 그냥 하면 괜찮겠다, 이거. 진짜. 이거? 어. 화분 같은 것도 많이 키우는데 이런 거 잘 안 키우잖아. 아, 좋지 이거. 이거 생각 못 하잖아. 오, 이런 좋지. 방법인데. 자 구멍 뚫으세요. 이제 구멍 뚫어가지고 심으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자. 자. 이렇게 좀 된다고? 이게 맞아? 이게 아니라 이게 너무 작아 지금. 이게 돼? 보면 그 정도로 손가락 들어가게. 그렇지, 그래 그렇게 해야 돼. 한 줄이 신다고? 한 줄기에서 두 줄기 정도 넣으시면 돼요. 아 진짜요? 예. 일구멍 일줄기야? 예예. 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예, 돼요. 신기하게 된다. 자, 이 입주 시작합니다. 입주 시작해요. 그냥 맞습니다, 그냥. 자. 거기는 좋은 자리, 좋은 자리 줘요. 진짜 얼마나 나올까 궁금하네요. 계성아, 잘 어? 씻고 있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맞아. 진짜 우리가 처음 심을 때 이게 심어서 살까 했는데 살아. 이거 이제 되게 그림이 별로 안 이쁘고. 아니 이게 이렇지만 이런 게 문제야. 아니 이런 게 문제야. 뭐가 예뻐야 되고 이런 게 문제야. 외모지상주의야 하여튼 정말. 좀 영양분이 좋은. 근데 이거 한 번씩. 물이 빠지는데 물이 안 빠져. 이거는 잘하면 예쁘겠다 진짜. 성광아 그거 해야지. 네임 너. 장명자. 아유, 이제 안 할래. 대성이! 대성이 한번 해라! 이렇게. 뭐, 탄호박 그런 거 하면 안 돼. 아, 잠깐만. 어, 막 그냥 써내려 가네. 이제는 나도 웃기고 싶다. 웃기고 싶다. 호박성박. 또 자기 이름 들어갔다 좋아하네. 근데 대성 씨가 하나 빼먼 게 대성이 네가 빼먼 게 대성 씨가 하나 빼먼 게 대성이 네가 빼먼 게 정태호박성광 했어야지. 아~ 역시 다르네. 아 그렇네. 정태호 씨가 아니네. 정태호박성광 이 이쁘네. 이게 이쁘네. 아~ 있잖아, 요 가지. 어 가지. 요거 두 개씩 이렇게. 오케이 두 개씩. 네 심어주세요. 네 알겠어요. 저거 한 세 개씩. 저기야 이 조그만 애는 왜 큰 거야? 내가 이런 여기 내 갖고 왔잖아. 이 작은 거야, 작은 거. 다 왔잖아. 자기에 맞는 옷이 있잖아. 여기 선이 있잖아. 항상 이 선을 지켜. 어 사발면 먹을 거 있어. 딱 오늘 쏜다니다 쏜다. 이거 너무 낮아. 낮아? 어. 얘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거 다시 하기 편해. 안 돼. 이게 좀 누르고. 그러니까 그걸 너무 깊게 넣었어.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다시 하기 편해. 다시 다 하라고? 다시 다 하라고? 다시 해? 이런 데를 더럽게 해야 그러니까 물을 깨끗하게 씻으면서 이렇게 물도 주라고 물 받아가지고 형 처음부터 잘했어? 아니야. 처음부터 잘했냐고. 어 맞아. 처음부터 잘했어? 아니야. 이거 넣고 알았어. 이게 그걸 여기까지 다 알았어. 너 여자 말투나는 거 어. 어. 거의 다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걸. 알았다고 오빠 얘기해. 야, 그럼 이거 심은 거야? 어.
이게 심은 거라고? 제 어. 이거 입 담는 거 얘 여기 아! 입 담는 거 얘 여기 아! 몰랐어 아 그리고 이거 누가 이거 누가 심었지? 내가 얘는 잘 심었잖아 어. 얘는 왜 이렇게 됐지? 얘는 기울여 줬어 아니 뿌리를 좋지 이렇게 넣어서 그래 아 왜냐면 요게 어, 요게 처음부터 잘했어? 아니야 뭐 또 뭐 이게 좋은 거야? 이거 봐, 국수쌈, 국수쌈. 어, 매운 거? 아니야. 싸 먹어봐. 싸 먹어봐. 다 쌈이야. 그냥 쌈이야. 내일 때 먹으니까 맛있는 거야. 다 쌈이야. 자, 싸 먹어봐. 유연아 싸. 맛있다. 맛있다. 괜찮다. 어때 어때 고추? 그래도 오늘 코덱이 일하고 이렇게 먹으니까 들어가는 겨 힘없어서 밥도 못 먹어 그래도 일 같이 하니까 금방 끝났네 이거 안 그랬으면 성관이가 나랑 둘이 동일했어야 돼 잘 먹었습니다 이제 잠깐만 잘 먹었습니다 원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어? 저 개미 생겼어, 개미. 응. 개미, 개미. 나 그 서울대 갔을 때 엄청 많았거든. 왜요? 조금, 그냥. 네, 찍어서 단체방에 올려줘야겠다. 난감한데? 한 뿌리에서 나와서 두세 가지 정도 메인 줄기가 뭔지 모르겠어 어느 게 메인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요거밖에 안 자라는 거야 지금 영양분이 다 분산되니까 토마토 그거 안 난 거는 다 잘라줘야지 왜 이거 뒤늦게 공부를 해가지고 애초부터 정리해 주셨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자랐어 걔네들이 가지를 치고 또 쳤어 다 얘네가 원래 본 자식들인가? 그런 수준까지 자랐어 너무 자라가지고 교수님 우리 논 정비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논? 나 지금 네. 토마토가 약간 비상이야 왜요? 이게 가지치기로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해줘가지고 토마토도 안 자라고 다 잘랐어 저거 그래 이거 그럼 같이 대줌 세워주라 예. 역동적으로 꽂아야 되거든요 야 역동적으로 핀트로 꽂았어 약간 15도 정도 10도 정도 기울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살짝 당겨서 하면 이게 더 탄탄한 텐션이 느껴지거든요 너 애들 이제 같이 세졌다 어디 외국 갔다 오더니 이거 진작에 이거 저거 했었어야 되는데 그죠? 심을 때 이거 꺾어가지고 대를... 이런 거 다 자르는 거죠 겹순? 아 어, 겹순 잘라 사 있고.
도미나를 뽑아서 도미나를 이거 김치 담그죠. 도미나리 내가 먹어봤더니 맛있더라고. 야 먹어봐 이거 맛있어. 내가 먹어봤어. 오 굉장히 맛있지? 향이 되게 충분해. 우리 엄청 큰 바구니 같은 거 있어야 될 것 같아. 야, 우리가 미나리 심기 적은 양이 아니었다. 이렇게 먹을 주제 거의 김장 수준인데 우리 미나리가. 원래 카메라 받는 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이건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이 정도면 될까? 줘야 되나요? 잘 마셔. 자, 칼디의 피니쉬. 하는 거죠? 조리 과정 보자. 조리 과정 보자.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니에요? 아. 오. 고춧가루 뿌리는 거야? 고춧가루 더 주세요. 오. 우와. 소금이 숨을 좀 죽이는 거지. 아. 너 맞나? 다 보아. 다 보아. 네. 그리고 마늘. 마늘 생강.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잡아. 네? 잡아. 네? 오늘 비주얼은 좋아요. 비주얼 좋아. 지금 완전 김치 돼버렸어. 고춧가루 좀만 더. 내 거 의사 같아. 메스. 석션. 고춧가루 묻혀. 선생님, 김치에 심장이 뛰고 있어요. 심장이 뛰고 있어요. 진짜 맛있어. 지금 먹으면 맛있는데? 오케이, 끝! 야, 이거 맛있지 않아? 맛있어, 지금. 진짜 맛있어질 것 같아. 비료. 비료 뿌려? 이거 비료 저 여자 아직 한 번도 영양분 준 적이 없으니까. 원, 나 좀 이게 맞는지 아닌지 봐줘. 이게 피인지 아닌지.
근데 뽑기 아 피야. 그지 피지. 아 멀리서도 보이는구나. 뽑아봐. 이 뽑으면 밑에가 키가 과하게 큰 거는 피구나. 현서이가 피구나. 근데 뿌리도 안 뽑혔어. 저는 근데 심지가 굵잖아요. 심지가 굵은 피잖아. 자 비료 봉화 감독님이 보내주셨어요. 자 일단 시범을 보여주세요. 뿌리는 건 현석이 형이 짱이다 그치? 어, 얘 잘 뿌린다. 잘 뿌려 진짜. 바덴바덴 잘 뿌리기. 광고용으로 하나 뿌려줘. 아름다운 걸 원하세요? 이게 별에도 이런 거 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많이 먹고 쑥쑥 커라, 이 자식들. 이제 잘 자라는 거야, 얘. 어? 옷 갈아입으셔야 돼요. 당신은 손님이 아니고 일꾼이야, 오늘. 샐러리 좀 넣고 해삼을 좀 삶아. 요즘 너무 좋았어, 그냥. 오자마자, 아니, 오자마자 이런 거 시킨 사람 어디 있어. 들어오세요! 내가 직접 만든 악마의 맛 비트차 같이 맞아 봐. 내가 다 내가 있어. 아무도 안 줬어. 어때? 어우 짠해. 이거 꼭 해보고 싶었어. 아 설탕. 설탕의 마법을 너도 보여줘. 짜고 맛이 안 나지. 설탕이야, 설탕. 설탕이야, 설탕. 설탕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거 많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되네요. 삐질 수도 있어.